대한독립 만세! 어우, 독립운동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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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제주에서도 이렇게 일제의 항거에서 다양한 항일운동이 펼쳐졌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발자취를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갑시다! 대한독립 만세! 아주 비장해 오늘. 이곳은 제주 지역의 항일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 제주 항일기념관입니다. 항일 애국지사분들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재현해 두었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혹시 조천 만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근데 누구세요? 저는 항일기념관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있는 김성환입니다. 그럼 조천 만세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천 지역의 김장환이라는 학생이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이 조천 지역에 독립선을 섬기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장환의 제안으로 김시범, 김시은은 3월 21일 조천 미밋동산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후 만세 시위 행진을 펼치게 됩니다. 조천 만세 운동은 시위 주역들이 체포되면서 종료되었지만 제주 민족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왜 시내가 아닌 조천에서 만세 운동이 펼쳐졌을까요? 바로 조천 지역은 제주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천 지역에 있는 양반들은 유배인들에게 유배인으로 왔었던 최익현이나 박영요 등을 통해 가지고 문화생으로 지도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녀들은 육지로 유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유학시키는 일들이 빈번은 했죠. 서울 유학생인 김정환 역시 고향이 조천이었던 거죠. 이렇게 조천에서 만세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버립니다. 이렇게 조천 만세 운동의 영향이 제주도에도 보면은 다양한 민족해방 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청년들이 항일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보면은 군자금 모금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학생들이 항일 운동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천 만세 운동이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영향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게 보면은요. 삼매봉 만세 운동이 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매봉 운동도 조천 만세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네. 제주도 전역의 삼일 운동, 항일 운동이 조천 만세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 네, 그렇게 할 수 엄청난 있죠. 의미가 있었네요, 보니까. 보통 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장날을 많이 택해서 만세 운동을 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모인 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5.1장을 선택한, 장날을 선택한 이유는 만세운동에 하는 주동자가 누군지,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지, 상인이 누군지, 손님이 누군지 분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는 5.1장을 만세운동 그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념탑이 있는 이곳이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조천 만세동산입니다. 만세동산 옆에는 정당 모양의 애국선열추모탑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생존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상시랑 다르게 또 경건한 마음으로 촬영하니까. 추모탑이죠. 네, 추모탑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안에 보면은 기와집이 있는데 저 기와집 이름은 창렬사라고 해요. 창렬사. 자, 네, 우리 독립운동을 하다가 제주도 내에서 서훈을 받으신 분이 215명이 되세요. 그분들이 입회를 모셔놓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3.1운동보다 제주에서 먼저 항일운동이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무후법정사 항일운동입니다. 무후법정사도 항일운동 맞습니다. 오셨군요. 아, 여기 어디서 오셨는데 여기에 막 절을 하고 이렇게 계세요? 아, 저 무법정사에 왔는데 지금 여기가 절 같아서 여기는 절이 아니고 예. 무법정사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예요. 아, 지금 제가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에서 절하고 있는. 예,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여기서 네. 문화관광 해설사관의 김오섭이에요. 아, 그럼 해설사님을 따라 항일운동의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계곡을 건너고 가파른 길을 따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절이 없어요. 예, 절은 없고 예. 절터예요. 절터. 예. 이곳에서 스님들은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수탈이 너무 심하니까 경상북도 영일에 계시는 김연일 스님이란 스님이 동료 일곱 분을 모시고 왔는 거예요. 일곱 분 오시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계획서 있죠. 요즘 같은 계획서예요. 경문이라 그걸 다 만들어서 그냥 들고 오면 뺏기니까 이거를 시신 밑에 관 밑에 넣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관음사에서 밤새 와서 이야기를 하고 모의를 하고 새벽에 넘어가 들키지 않으려고 30여 명 정도가 여기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곤봉도 만들고 죽창도 만들고 아, 예, 다 이 만들... 안에서? 그렇죠. 안 여기에서. 들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만들어서 거사하기 전날 전부 다 동네 이장님들한테 격문을 보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협조를 해주라. 당시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동시에 법정사는 불태워졌고 지금은 이렇게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아, 이게 보면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오년에 일어났다는 말이 김인년이 아닌 무오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자, 무오 법정사죠. 지금이 2024년이 갑진년이에요. 그렇죠. 1918년은 무오년이에요. 무오년. 네, 1919년은 김인년이에요. 19년은 김인년 독립운동 일어나기 1년 전에 정확한 개월선 5개월 전에 여기서 먼저 일어나서 무오 법정사에 무오년 항일운동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김인년. 그러면 무오년에 법정사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나서 김인년의 조천 만세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오자마자 관리사무소에 절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 절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죠. 아, 여기 있으니까 경건해지네요. 네. 저처럼 문화관광 해설사님의 해설이 필요하다면 해설사의 집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제주의 항일운동. 와, 여기는 해녀박물관인데 항일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 한두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항일운동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해녀와 항일운동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우리 해녀 항일운동 한 사람이 한두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 예. 한두 분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1931년도 해가지고 32년도까지 17,000여 명의 해녀들이 예, 항일운동에 이렇게 투쟁에 싸웠습니다. 17,000여 명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항일운동은 해녀 항일운동입니다. 자, 해녀박물관 안으로 찾아가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가보시죠. 그 당시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7,000여 명. 그 당시 인구에 대비했을 때. 선생님,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잘 찾으세요. 네, 자료 문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한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제주도의 해녀 항일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뭐 우리 해녀들이 그 험한 바다와 싸우면서 어렵게 일을 하는데 적정한 이제 대가를 못 받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식과 가족을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제주 해녀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일제의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녀 항일운동을 주도한 세 분, 부춘화, 김옥년, 부덕량 해녀는 2003년에 이르러 건국 포장을 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 앞에서 세 분의 흉상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와, 여기 또 네.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기 해녀 항일운동 여기서 만나가지고 새와 지서로 이제 행진하는 그런 여기서. 예. 여기 흉상이 저 대표적인 그 해녀 5인 중에 예, 5인 중에 세 분이 흉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해녀들은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야간 그 강습소에서 이제 밤에 이제 한글도 배우고 뭐 산수도 배우고 하면서 그때 시대 상황을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그때는 청년 동맹은 그 젊은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깨우치게 돼가지고
항일운동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네, 여기는 세화 5.1시장에 있는 해녀상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항일운동을 대표하는 5인이 강습소에서 졸업한 그 졸업 앨범 사진이 있는 그 역사적인 그 곳입니다. 아, 이렇게 오늘 부자 세화에 와서 우리 해녀 항일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제주 항일운동 기행 어떠셨나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 우리 제주의 역사를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 독립 만세! 만세! 만세!